안녕 여러분, 나비예요. 저는 지금 아일랜드에 살고 있어요. 제가 사는 골웨이는 정말 작은 시골 마을이랍니다. 8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사는 작은 시골 동네. 서울은 1천만 명쯤 되겠죠? 친절하고 여유가 넘치는 사람들. 그리고 깨끗한 자연. 골웨이는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에요. 이곳에서 유학 생활을 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알콩달콩 살고 있어요. 7년째 해외살이. 정말 정말 힘든 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 지나온 시간들을 함께 기억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없는 거죠. 바로 그 썰을 운전하며 신나게 풀었는데 사운드 문제로 통편집. 에이, 괜찮아요. 나는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신나게 했을까? 기억이 안 난다. 어쩐지 운전하면 말이 술술 잘 나오더라니. 그래도 영상은 남아 아름답던 이날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잖아요. 지금은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바닷가 가는 길입니다. 우리 바닷가 걸으며 못다한 이야기 나눠봐요. 안녕 여러분, 나비예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솔트힐에 와 있어요. 오늘 휴일이라서 이렇게 날씨가 좋은 김에 이렇게 나와봤는데요. 아, 솔트힐 진짜 오늘 날씨 진짜 최고. 정말 하늘이 미쳤어. 장난 아니죠? 지금 시간이 6시가 다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낮에는 사람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적하네요. 이런 타이밍이 걷기 좋지. 아직 촉촉히 젖은 이게 물이 들어오는 건가 나가는 건가? 와, 햇살이 너무 따뜻해. 너무 좋다, 걸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진짜로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를 킨 거거든요. 왜냐면은 여름에 엄마 아빠 오셔가지고 같이 여행하고 그러고 나서 한동안 카메라를 안 켰어요. 아! 우! 저 지금 밥 위에 올라섰어요. 오, 여기 완전 좋다. 해는 쏙 들어가 버렸지만 나는 영상 촬영을 하겠어요. 헬리콥터도 지나가지만 나는 영상 촬영을 하겠어요. 모든 방해를 뚫고. 안녕 여러분, 나비예요. 반갑습니다. 아, 카메라 옆에 오랜만에 이렇게 서서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늘은 쉬는 날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저희 근황이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머리를 잘랐습니다. 짜잔! 티가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영상에서는 살짝 길었거든요. 그게 여기서 한 7cm 정도 더 길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머리를 여기 아일랜드에서 자른다는 게 진짜로 돈이 많이 들어요. 굉장히 아깝습니다. 그래서 드라이컷이라는 게 있는데 드라이컷은 머리를 안 감겨주고 이렇게 예쁘게 드라이로 뭐 컬리나 이런 거를 안 내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일 싼 거. 그냥 진짜 가면은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일자로 쫙 잘라주고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일자로 쫙 잘라주고 진짜 말 그대로 정말 드라이하게 그냥 잘라준다 막 이런 느낌? 두 번째는 이제 엄마 아빠가 가시고 그동안 영상을 안 올렸었어요. 한 달 정도 됐나? 한두 달 정도 쉬었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약간의 우울증이 좀 있었어요. 왜 해외에 사시는 분들은 다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고 싶고 같이 친구들과 놀고 싶고 나를 알고 오랜 시간을 보내왔던 그런 사람들과의 시간이 너무너무 아쉬운 거죠. 여기 와 있으면.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잠깐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가고 나면은 이제 허탈한 거야. 이게 너무 텅 빈 것 같고 아 내가 진짜 여기 계속 있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여기를 버리고 여기 생활을 버리고 한국에 들어갈 건 아니잖아. 그런데 왜 나는 그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워하며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영상을 맨 처음에는 엄마 아빠 가자마자 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빨리 영상을 빨리 편집을 하면서 거기에 집중을 하자 그랬는데 영상을 사진을 좀 정리하면서 보는데 너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영상 속에 있던 나의 행복한 모습, 가족과 즐거운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행복해 보여서 너무너무 행복했으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영상 편집을 못하겠더라고요. 나 청승이야. 선글라스 써서 안 보이지롱. 나 우는 거 아니지롱. 코가 막혀서 그런 거지롱. 자 그래서 영상 편집을 못하겠더라고요. 샘나가지고 영상 속에 있는 나한테 너무 샘이 나가지고 그렇다고 또 영상을 새로 찍어서 여기 생활을 그냥 올리자니 뭐 이것저것 찍기도 싫은 거예요. 그냥 우울했어요. 그래서 우울해도 괜찮아 그냥 그런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있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을 보냈죠. 그냥 일하고 주말에 그냥 쉬고 그냥 가끔가다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렇게 쉬다가 한 달인가 두 달 지나고부터 마음이 조금 편해지면서 그때부터 영상 편집을 그동안에 엄마 아빠랑 여행했던 영상 편집을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편집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 있었던 일들도 막 생각 새록새록 막 기억도 나고 이제 마음이 조금 편해졌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편집하면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 영상 속에 있는 나도 너무 행복하고 그 김에 엄마 아빠 얼굴 한 번 더 보고 그때 막 어색했던 거 재밌었던 거 이런 추억들 막 새록새록 이렇게 기억이 나면서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영상 편집을 이렇게 계속 했는데 아 그리고 근황 한 가지 더 가족과 함께 아이슬란드를 다녀왔습니다. 오! 아이슬란드 여름에 안 가시잖아요. 다 겨울에 오로라 보러 가시죠. 근데 여름에 가면 오로라가 없다는 거. 근데 그 대신 정말 멋진 풍경들과 그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드라이브를 착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지금 물이 계속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쪽에 원래 물이 없었거든요. 제가 여기로 걸어 올라왔는데 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구나. 들어오고 있다고 막 얘기해주네. 들어오는 거였다고. 알았어. 알겠어. 이제 뒤로 갈게. 여러분 저 피신해야 될 것 같아요. 물이 점점 차고 있어요. 대박. 근데 지금 오늘 하나 더 근황 하나 더 맞아. 이거 얘기를 안 했네. 제 오늘이 결혼기념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내 옆에는 그림자밖에 없어. 나와 그림자. 인형 그림자야 나랑 같이 다녀줘서 너무 고마워. 아니 오늘 결혼기념일인데
전 지금 이 솔트힐 바닷가에서 이 처량하게 혼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원래는 오늘 휴가를 같이 쓰려고 했는데 이게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같이 못 썼어요. 근데 어차피 저는 예약을 했던 거라서. 그래서 저는 결혼기념일인데 혼자입니다. 근데 또 자랑 한 가지를 하자면 또 남편이 아침에 깜짝 선물로 꽃다발 배달이 왔지 뭐예요? 근데 그 꽃다발을 원래 이렇게 포장을 해서 약간 뭐 바구니에 담겨 있거나 아니면 종이 포장을 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근데 오늘 배달이 왔는데 유리병에, 큰 유리병에 물이 담겨 있는 채로 온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난 진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 그 포장지 버리면은 그것도 다 쓰레기인데 차라리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유리병에다가 담아놓으면은 내가 꽃다발을 선물 받고 나서 아 어디다 꽂아둘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물도 담겨져 있으니까 꽃도 목도 안 마르고 여러 가지로 친환경적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꽃다발을 서프라이즈로 받았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일을 갔어요. 그래서 나는 혼자 이렇게 놀러 왔지요. 저는 쌈뇨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솔트힐은 쌈뇨지. 쌈뇨. 여기는 솔트힐에 오면은 남편이랑 자주 오는 쌈뇨라는 말레이시안 식당인데 여기 음식이 진짜 진짜 맛있거든요. 똠양꿍, 만두, 튀김이랑 음료수랑 해서 시켰습니다. 아, 맛있겠다. 하루 종일 돌아다녔더니 배가 너무 고파요. 먹어보겠습니다. 카메라를 충전을 안 하고 나와가지고 지금 카메라가 배터리가 없네. 솔트에 놓을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어떡하지? 배터리 없는데 깜빡깜빡거리는데. 오랜만에 우산 촬영했다고 제대로 준비도 안 했고 나가서 못 찍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번 영상은 아이슬란드 기대하세요. 안녕.